와우, 참새가 왔네요.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추억의 거리인 청계천 애완동물 거리에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생 때 버스를 타고 뭐 1,000원, 2,000원 들고 와가지고 햄스터도 입양받고 곰봉어도 입양받고 이것저것 많이 입양을 받아서 키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을 때 그냥 와서 구경도 많이 했었고요.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옛날에도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청계천 애완동물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동물들이 분양이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와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추억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쁜 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편하게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옛날에는 뚜껑 이런 거 없지. 그냥 이런 걸로 덮어버리지 그냥. 아, 나 순간적으로 팬더 마우스인데 팬티 마우스로 봤다 이거. 아유 귀여워. 맞지, 이 햄스터지.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인형 뽑기로 햄스터 뽑는 적도 있었는데, 아 이게 진짜 진정한 문방구 햄스터, 정글 햄스터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용품들도 되게 많고. 뭐지? 코니어 종류 같은데? 앵무새들입니다. 아 근데 얘네 이름 잘 있네 그래도. 어? 얘를 판다고? 이런 어두운 측면이 있긴 하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청계천이 옛날에 2000년도 초반때에 막 악어 팔고 아나콘다 팔고 막 분양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 막 암암리에 막 분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에는 단속이 심해서 그러진 않은데 이것도 진짜 그냥 문방구 금붕어다. 이 검은 색깔이 원래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검은 색깔이 생기면서 아 이거 좀 더 비싸게 팔았어요 아줌마들이. 와 이게 빨간 게 300원이면 이게 검은 거는 좀 비싸게 500원 이런 거 700원 이게 더 크거든요 이게. 보통 그랬었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입양하시고 하죠. 제가 새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얘도 이쁘다. 아 왕관 앵무, 내 유일하게 아는 앵무, 왕관 앵무들. 우와 안 날라가요. 어머니가 키우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사장님이세요? 아 그래요? 어 이게 되게 신기하다. 우와 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말 잘 듣긴 하지. 아 그러네. 아 이거 이게 뭐였지? 이게 사장님 이게 카나리아. 아 맞아. 아 이게 아는 척 실패했다. 알았어야 되는데. 잘 보면은 이제 정면 샷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약간 뱁새 느낌도 나요. 자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많아요. 아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비둘기잖아. 설마 분양하시는 건가? 어 여기 길거리 지하철역 가면 많은데. 이거 하면은 바로 이거 하면은 비둘기 날아간다. 야, 이거 이름 뭐였죠 여러분? 이게 머리가 이렇게 생긴 건데 이름 까먹었다. 와 이것도 분양하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색깔이 엄청 이뻐요. 제 안에 보면은 새장들이 엄청 많아요. 저기 사장님 안에 계신데. 아우 여기 파충류 분양한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여기 좀 사진이나 이렇게 촬영해봐도 되나요? 와 여러분들 진짜 커요.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 터틀이라고 옛날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도 많은 건 지금 처음 보네. 여기 써있어. 자라 아니야. 나 거북이야. 와 그리고 저는 청계천 오면은 물고기 종류 있잖아요 이런 거 베타. 와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버들붕어가 이제 논술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베타가 동남아 쪽 논술에 살아가는 애들인데 원하시면은 나중에 입양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야 진짜 여기 엄청 잘 돼 있다. 아 귀여워. 여러분 진짜 여기 진짜 잘 돼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신경 되게 잘 쓰신 게 느껴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집에서 기르면은 더할 나위 없는 취미생활. 얘 뭐야? 이거 뭐야? 처음 본다. 신기합니다. 비바리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초라든지 이끼 식물 이런 거 사러 오셔도 되겠네요. 뿌띠 경련의 작품. 약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재미있으시네.
저 펜서 카멜레온 수컷이랑 암컷이 있네요. 이건 탈피 중입니다. 탈피. 카멜레온 탈피할 때 원래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해요. 반려동물 거리에서 봤을 때 여기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어왔다. 여기 다트프록 있나? 와, 여기 물 흐르게 해놨네. 제가 진짜 실제로 아마존 갔을 때 이런 식물 많이 봤어요. 베트남에서도 보고. 아, 이거 플로리다 갔을 때 잡았던 거다. 그린 애놀. 수컷 같은 경우에 손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턱 밑에 저렇게 빨간 깃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우파루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육시설 등록 풀렸죠. 서류 없이 그냥 입분양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뭐 환경부 장관님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번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니래. 우파루파 아니야? 뭐야? 여러분들 죄송해요. 우파루파 아니네요. 린 유튜 베이비. 아, 근데 진짜 우파루파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여기 실지렁이 있는데, 실지렁이가 영양분 좋고 소화력이 좋아서 이제 처음에 생물 이제 물고기 수입했을 때 이게 최고의 영양가예요. 와, 찾았다. 우리나라 버들봉어는 아닌데, 우리나라 버들봉어랑 습성이 똑같은 무슨 바, 아, 블루 파라다이스구나. 우리나라 버들봉어도 파라다이스 핏이라고도 불려요. 와, 이거 멋있다. 근데 처음 봐. 나 이거 인터넷으로만 봐둔 건데. 와, 이것도 엄청 달려있다. 이거 진짜 이거 하나의 그 연못처럼 되어 있네요. 어, 요거다. 멕시칸 리프 프로. 저 끝쪽은 이제 물고기 쪽이고, 이쪽은 이제 파충류. 거북이들 많네요. 우와, 이 알비노다. 핑크벨리 사이드넥인가 그럴 텐데, 알비노도 있어요. 왠지 여기 산호사가 있는 거 봐서는 그거 있을 것 같은데, 기수거북이. 아, 여기 있네. 테라핀 여기 있네. 역시 테라핀 이 거북이는 민물이 아니라 기수 지역에서 살아가요. 미국 남동북 쪽에 살아가는데, 자연에서 저는 직접 봤지롱. 와우, 데이게코, 스탠딩 데이게코입니다. 다 있네요. 와, 그 다음에 투무쿠마키. 와, 얘도 이쁘다. 와,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이런 뱀파이어 크랩. 뱀파이어 크랩 같은 경우에도 또 구하려고 하면은 구하기 힘들고, 또 수입 온 거 기다리자니 수입 오면 또 잘 줬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청계천 반려동물 거리 오면은 축양되어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깨알 매물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 잘 찾아서 입양하시는 게 좋아요. 부시벨드는 사진 첨부하자면 되게 귀여운 친구. 얘 꺼내거나 볼 수가 없어요. 화이트 트리프로. 아, 저기 몰려있는 거 봐. 우리 스피노사. 이 진짜 건강하다. 아, 얘는 눈이 매력적인데 제가 임의적으로 막 열 수가 없고. 여기, 와, 인기도. 아, 우선 상태 너무 좋아요.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뭔가 기분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아, 여기 비둘기가 진짜 있네. 그건 뭐지? 아, 금개. 맞아, 금개였다. 아, 얘는 은개다. 금개는 머리가 금색깔. 얘는 은개 같아, 은개. 여러분, 얘 비둘기 얘가 좀 특이한데. 야, 야, 너 뭐 머리에 왜 목도리 메고 있냐? 어, 뭐야 이거. 목도리를 이렇게 메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안녕. 어, 패션쇼 하는 것 같다 너. 야, 신기해요. 재밌다. 파충류 육지거북이 또 있네 저기. 야, 여기 똑같네요. 비슷해요. 근데 얘네 페니슐라 쿠터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건 좀 그렇지만은 청거북이는 입양하실 때 주의하세요. 우와,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 이게 식용세수를 넣은 건가. 여기 수족관이랑 샵들 이게 상점에 들어올 때마다 달라요. 아, 참고로 여기도 허락 받았어요, 사장님에게. 이게 뭐야? 어? 타이거 쇼벨이다. 아이고, 이거 보면 우리 락이 생각나는데. 타이거 쇼벨 아마존 물고기인데 한번 가서 먹어봤어요. 근데 타이거 쇼벨이긴 한데 이름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좀 색깔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 매티니스. 얘네가 그냥 붕어 같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빨이 다 날카로워요. 얘네 다 육식어입니다, 여러분.
맞나? 찍었어요. 사실 제가 그냥 아마존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요. 낚시로 하면 다 잡혀요. 블랙고스트. 제가 틀린 거 있으면 그거 아닌데요 하면서 이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오! 찬나 찬나. 무슨 찬나인지 모르겠다. 이거 찬나 무슨 찬나예요 여러분? 아 애플 스네일. 이런 감성 좋죠. 진짜 초등학교 앞에 가도 병아리랑 거북이랑 다 이런 데 담아서 분양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아로하나입니다. 실버 아로하나 같아요. 요거 혈액무죠? 예예. 아 혈액무도 키우면 진짜 이쁜데. 예. 이 노란 애는 골든 앵무? 아 같은 종인데 색깔만 다른 거죠? 네네네. 노란 건 처음 봤네. 왔으니까는 이런 거 조금 소소하게 사가야 돼. 세 개요, 세 개. 아 그리고 이곳이 더 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다 이거 보세요. 옛날 열대어 보급소, 보급소 수족관이 아니에요, 보급소예요. 아 들어가고 싶다. 뭔가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 한 물어볼까? 물어보고 촬영할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좀 구경해도 되나요? 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촬영은 못했는데 진짜 엄청났어요. 나중에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 보고 왔다고 해주세요. 와 여기는 시클리드가 많네. 아 그리고 여기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들. 어? 그리고 어디서 봤었는데 고정구피도 분양하시고 되게 많다. 이게 용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바깥에 많이 되어 있는 장점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보다가 지나가다 툭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지죠. 와 그리고 간판은 없는데 밖에서 봤는데 어우 수초가 너무 이뻐가지고 눈길을 끄네요. 야 오대형 수초관도 진짜 유명하죠. 진짜 거의 진짜 1세대라 해야 되나? 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대상 수초관이라고 옛날에 제가 여기서 피라냐 6마리인가 8마리 입양해서 키웠던 입양받은 곳이거든요. 거의 6년 만에 왔구나. 지금 촬영은 허락받았고요. 보자면 여기는 거북이도 있고 디스커스 종류별로 엄청 많네. 오, 이거 무슨 거북이지? 저 커먼 머스크랑 레이저백인가? 저 문양이 조금 다른 느낌인데? 아 이런 거죠. 수족관에 왔을 때 이게 활색 활력을 얻고 갑니다 이런 걸로. 와 그 다음에 페어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얘네가 이제 폐로 호흡할 수 있어서 폐어인데 이제 진흙에서 막 하면을 하죠. 너무 더울 때는 이제 아프리카 페어들은 진흙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곤 합니다. 구석진 곳에 이것저것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 아이스팟 진짜 기르고 싶은데 아이스팟은 얼마 정도예요? 혹시 분양가가? 종에 따라 다른데 피니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하고요. 아 몸이 긴 게 피니마고요. 아 다르구나. 야 그리고 이거 개구리밥이라 하죠. 개구리밥 그 다음에 마리모 동글동글한 마리모. 신기한 거 있어요? 스톤피쉬라고 해서. 아 이거 동살이다. 아니 스톤피쉬라고. 오 눈 빨갛다. 바다에서는 뭐 라이언피쉬. 네. 생겼는데 신기하게 생겼네.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와보세요. 그냥 심심하실 때. 갑자기 저희 형이 얘네들 보고 입양해 간다 하네요. 일시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 일시불 역시 이런 재미죠. 왔다가 즉흥적으로 사버리기. 물론 저희는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오랜만에 청계천 애완동물거리 와가지고 좀 재밌게 구경했습니다. 추억의 거리를 대리로 해서 뭐 만족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